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에서 강아리 역을 맡은 최보영입니다. 네. 그리고 정사랑 역을 맡은 배우 구옥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셜 딜리버리라는 작품은요. 임신 조건 만남으로 임신을 하게 된 여고생과 임신을 하고 싶지만 폐경을 앞둔 한물간 정말 잘 나갔던 여자 가수가 영혼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재밌고 유쾌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영혼 체인지로 두 배역을 연기하셨는데 배우님이 생각하고 연기했던 정사랑과 강아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일단 정사랑은 관심 받고 싶고 케어 받고 싶어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여자고요. 강아리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강한 척하는 이 또한 굉장히 외로운 아이입니다. 네. 최보영 배우님, 네. 영혼 체인지 연기를 하며 신경 썼던 부분과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네, 이제 영혼 체인지를 하면 관객분들께서 쟤네 바뀌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 역할마다 그 사람의 말투, 습관, 그리고 뭐 행동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양식들을 조금 정했어요. 그래서 정한 거를 바뀌어서도 저희가 또 반대로 또 연기해서 관객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또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36년 동안 따로 살다가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한 동작을 해도 참 다르게 연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저희 공연 보러 오셔서 많이 위로 받으시고 많이 웃다가 가세요. 예, 예스 파리 타임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관객분들 중에 우울한 분 계신가요? 제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무대에서 짧게나마 다른 삶을 살아보니 다 똑같더라고요. 누구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자존감을 좀 높이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